환자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환자들의 응급 증상은 무엇이었는지 1위부터 7위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이죠. 열이구나. 역시 성인과 같은 열 때문에. 맞아요. 1, 2, 3위가 동일 항목이에요. 맞아요. 네. 대신 순위만 바뀐 경우거든요. 네. 열로 가장 많이 소아 환자들은 응급실을 열이 진짜 찾고 많다. 그 다음이 보통 1, 2위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열이 압도적이네요. 네. 진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열이었거든요. 맞아. 열이 무서워. 근데 저는 응급실을 너무너무 막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봤자 막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다. 그냥 다 벗겨놓고 미지근한 수건에다가 다 닦아내서 열만 내리는 정도니까 왜 자꾸 병원에 가려고 하느냐고. 이제 남편 말 듣고 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은 열만 나도 막 응급실 진짜 많이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열이 제일 무섭다. 열 경기를 한번 일으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라 하는 게 이제 엄마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보거든요. 유정민 선생님 어떨까요? 열이 이제 처음 나면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바로 열이 났을 때 바로 응급실을 데리고 오시는데 일단 열 자체는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발열 자체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열이 나더라도 다음 날 이제 동네 병원에 사실 가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게 되고요. 39도, 40도 열이 나더라도 큰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열과 함께 경련을 처음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3개월이 되지 않은 90일이 되지 않은 아기는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세 미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는데 39도 이상 이제 하루나 이틀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동네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